고마우신 구독자 여러분들 클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머리 아플 때 많으시죠? 이 두통은 굉장히 흔한 증상인데요. 10명 중에 8명이 평생에 한 번 정도는 꼭 경험하는 것이 바로 두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보통 두통이 생기면은 좀 쉬거나 약을 먹고 좋아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병원을 잘 안 가게 됩니다. 그런데 두통이 생겼을 때 반드시 이런 증상이 있으면 꼭 병원에 가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어떤 경우일까요?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을 전공한 교육하는 의사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동환입니다. 두통이 있을 때 이런 증상이 함께 동반된다면 반드시 병원을 가야 된다 하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일단 다섯 가지를 분리해 설명을 간단하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두통이 오긴 왔는데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처음 느끼는 두통을 느끼면서 그와 함께 귀가 잘 안 들리거나 또는 약간 말이 어눌해지거나 또는 어지러움이 심하게 느껴지거나 이런 경우입니다. 또는 팔과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이런 증상이 생긴다면 이때는 반드시 병원을 빨리 가야 됩니다. 이렇게 생기는 두통은요, 뇌 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뇌졸중, 뇌경색과 관련된 두통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빨리 응급실로 가셔야 된다는 점 잊지 마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경우는요, 바로 벼락두통이라고 얘기합니다. 갑자기 머리를 세게 뭔가 딱 맞은 듯한 두통인데요. 굉장히 심하게 벼락을 치듯이 오는 두통이라고 해서 벼락두통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경우는 무조건 병원을 빨리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이런 경우에 가장 흔한 경우가 바로 뇌출혈인데요. 뇌출혈 중에서도요, 지주막한 뇌출혈인 경우에는 딴 증상이 별로 동반되지 않으면서 벼락두통이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빨리 병원을 가셔야 된다는 점 두 번째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벼락두통이 아니더라도요, 이 두통이 점점점 심해지다가 나중에는 굉장히 심하면서 한쪽에 마비가 온다라든가 힘이 빠지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도 물론 뇌출혈인데요. 아까랑 조금 다르게요, 뇌실질 뇌출혈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도 뇌출혈이 하나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벼락두통이 오진 않지만 점점 신경학적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빨리 응급실에 가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세 가지는요, 뇌 혈관 때문에 생기는 두통이라서 응급실에 가야 되는 경우였고요. 네 번째는 좀 특별한 경우입니다. 이것은 바로 뭐냐면 편두통인데요. 편두통으로 많은 분들이 한쪽만 아프면 무조건 편두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편두통은 물론 한쪽이 오는 경우도 있지만 양쪽으로 다 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 편두통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느끼는 긴장성 두통하고 구분해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긴장성 두통은 사실 근육 긴장과 또는 스트레스 때문에 나타난 증상이기 때문에 휴식과 어떤 그 두통약을 통해서 좋아질 수가 있겠지만 이 편두통이 나타나는 경우는요, 반드시 전문적인 진료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편두통과 이 긴장성 두통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 몇 가지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일단 진통제를 먹지 않고서는 저절로 휴식으로 좋아지지가 않는 두통이 반나절 이상 지속된다면 편두통을 의심해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두통이 오기 전에 전구 증상이 올 수 있는데요. 갑자기 시야가 흐려진다라든가 또는 실물이 뒤틀려 보인다라든가 이런 시력적인 이상한 증상이 생긴다면, 그리고 두통이 나타난다면 이것은 편두통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다음에 또 움직이면서 점점 두통이 심해진다든가 또는 소음에 의해서 심해진다든가 또는 밝은 빛에 의해서 두통이 심해진다면 이것도 편두통일 확률이 높고요. 그와 함께 편두통이 심해지면 구토 같은 증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는 많은 여성분들이 생리 때 나타나는 극심한 두통, 구토와 함께 나타나는 두통도 바로 편두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편두통도 물론 긴장성 두통처럼 약을 먹고 호전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런 편두통이 한 달에 네 번 이상 나타난다, 이런 경우라면 반드시 신경과 전문의를 찾아가서 확실하게 검진을 좀 받아보시고 편두통에 대한 적절한 예방과 치료를 하셔야만 삶의 질이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편두통과 긴장성 두통 구분하는 방법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냐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외의 두통인데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두통에 반드시 꼭 뭘 확인해야 되냐면 휴식과 진통제를 가지고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 두통이 계속될 때, 그리고 이런 두통들이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재발한다, 이렇다면 한 번쯤은 꼭 뇌검사를 통해서 혹시라도 모를 뇌종양이라든가 뇌혈관 기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한 번쯤은 검사를 해보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어깨가 아프고 목 뒤에 근육이 뻣뻣해지면서 생기는 긴장성 두통하고 좀 다른 경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해서 반드시 한번 병원에서 검사해봐야 될 두통들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맑은 머리로 두통 없는 건강한 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